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떤 노래였죠? 데이비드 게타 Shut Me Down, Shut Me Down 이런 노래였습니다. 아, 정신 없어. 너무 재밌죠? 그래서 네. 저희 이런 모습 보시고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 같다고. 네, 네. 정말 다들 해맑다. 뭐 신우 오빠 오늘 기분 진짜 좋네요. 나성미 씨, no, no. 뭐 많은 분들이 업됐군요. 김은실 씨 많은 분들이 네.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코너를 지배하는 자 비원에이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솔직 토크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코너인데요. 그동안 이제 멤버에게 전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 있잖아요. 조금 다 적어달라고 했는데 네. 먼저 진영 씨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들아. 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늘 너의 볼을 만지는데 귀찮을 아유. 거라 안다. 이게 뭔 말이야. 하지만 아, 예. 형도 습관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저도 나왔어요. 나왔어? 저도 이제. 아니 왜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아 제가 원래 예전부터 네. 약간 볼 만지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산들이 볼이 너무 이렇게 통통하고 말랑말랑한 마시멜로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 만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 이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산들이 딴 애는 엄청 귀찮겠죠. 아무래도 화장할 때도 막 만지니까 지워지고. 근데 어쩌겠습니까? 만지면 어쩌겠습니까? 지금 만지겠다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만질 건데. 귀여우니까 형이니까. 네. 사이가 좋네. 우리 신우 씨도 작성해 줬는데요. 산들아. 왜 달라야 또. 가끔 산들이한테 장난을 치고 미안할 때가 있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생이라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길 바래. 그것도 장난치겠다는 소리예요. 이해하라고 달라. 이해하라는 소리예요. 가끔씩 제가 장난을 치면 네. 좀 치고도 미안할 때가 있어요. 나는 기분 좋자고 내가 기분 좋아 친 거지만 이 친구는 컨디션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네. 이 친구를 생각 안 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그래서 좀 미안하다 그럼 미안할 때가 있는데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네. 만지겠다는 소리고 하겠다는 소리고 내가 이해해달라고 이해해줘 이해하겠습니다 와우 네. 깔끔하게 또 정리됐습니다 네. 이해하죠 이제 우리 네. 선우 씨가 또 적어주셨는데요 네. 바로 씨죠 네 본명 차선우 네. 산들아. 아 진짜. 진짜. 요. 그만해 좀. 형 특집이네. 형들이 장난칠 때 친구로서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적어주셨고요. 아유 짠 것 같아. 저것도 앞으로 못 지켜주겠다는 소리예요. 네. 아 그리고 신우랑 진영 씨한테도 썼네요. 형들이 장난칠 때 받아주지 않아서 너무 미안해요. 아, 너 잘 받아주는 데. 현태야, 바로야. 잘 받아주는 데. 저 너무 못 받아주는 것 같았어요. 아, 잘 안 받아줘요? 제가 잘 안 받아주는 것 같았어요. 아, 앞으로 더 한번 받아줘 볼래? 야 이제 너가 받아줘라. 나 톤토치 하자. 산들아, 네,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산디 씨가 써주셨는데요. 예. 저희 방 화장실을 쓰는 바로 빼고 모든 멤버에게. 예예예 미안요 화장실 문 내가 고장 냈어요 너냐 예 고장 났어 그게 언제부턴가 너냐래 원래 안에서 문을 잠그고 이거 그 뭐지 이거 손잡이만 당겨도 바로 열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원래 그런데 우리 방만 안 되는 거야 그 너야 내가 좀 예 너야 야 그게 그 왜 그랬어 아 그러니까 나 원래 예년부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닿으면 다 부서져 아, 약간 마이너스의 손이구나. 아니, 네. 그 뭐라 파우더룸이라 해야 되나? 그 이제 화장실 통하는 그 통로에 있는 화장품대 같은 네. 그 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그게 이렇게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미닫이 문이에요. 예. 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아, 그거 너야? 예. 제 거가 껴 있었어요. 그지? 예. 아니 난 머리를 감고 거기 드라이기가 그쪽에 있어서 머리를 말리려고 하는데 안 열려가지고 내가 그 새벽에 얼마나 사투를 벌였는 줄 알아? 아, 결국은 우리 산디 씨로 밝혀졌고요. 진짜. 네 그게 진짜로 왜냐면은 제가 웃긴 게 그거를 껴놓고 안 열리니까 저도 열나다가 실패하고 그냥 잤거든요. 그걸 열어놨더라고요 형이 아침에 아니 못 열었어요 아 그래요? 아 내니시 형이 열었구나 너구나 저주다 저주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니가 범인이야 머리도 못 말리는 산들 씨 약간 특집인 것 같은데 예예예 봉찬 씨가 써주셨습니다 산들이 형
항상 형이 나온 음료수 조금씩 조금씩 사라졌죠. 사실 제가 조금씩 야금야금 마셨어요. 그거 너냐? 미안해. 형이 제일 좋아하는 밀 입맞춤 있잖아요. 야 진짜 너 그건 아니죠. 야 밀뽀뽀. 야 아니 그게 그거 열면 열수록 그 탄산이 많이 나가거든요. 어쩐지 딱 그냥 마셨는데. 아 미안합니다. 나 두 개 사줄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비어네이퍼와 함께하는 솔직 토크 산들 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산들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지금 또 미션들을 좀 보내주셨는데 진영 오빠 호정아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한 번만 해주세요. 이호정 씨가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 아, 내가 할 건데. 아 미안해요. 호정아 정신 차리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네 그래. 그리고 자신의 티저 컨셉을 제외한 탐나는 다른 멤버의 컨셉은 김지수 씨. 아, 질문. 바로 씨는 어떤? 저는 찬이 컨셉이요. 아 공찬 씨 꽃까지요? 꽃까지. 아, 네. 왜 하고 싶었어요? 그걸? 아 저는 이렇게 그렇게 꾸미면 좀 그지거든요. 근데 찬들은 찬이는 꽃이더라고요. 아 그냥 꽃이었다. 네. 꽃까지도 아닌 꽃이었다. 네, 사실 찬이 거 한번 보고 싶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네. 원래 그 역할을 제가 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순우 씨가 꽃까지 역할을 제가 하고 공찬이가 이제 결벽증 있는 역할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하면 저도 그질 것 같은데 꽃 꺼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바뀌었던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쁘게 또 나왔잖아요. 너무 네, 멋있게 나왔죠. 그리고 사투리 버전으로 솔로데이 불러주세요. 전대환 씨가 어떻게 산들이가 가능할까요? 솔로데이 아 그건 트로트 거야. 솔로데이야 오늘따라 기분이 더 좋네 건들지 마. 아 오늘따라 기분이 좋은데 건들지 마 브레이. 야 그래 저기가 더 그게 더 세요. 어디에요 거기가? 아 이게 근데 아 또 오늘따라 기분이 좋은데 건들지 마 브레이. 아 이게 근데 생각보다 데이가 네. 솔로데이 그거 같아요. 아, 솔로데이 오늘 솔로데이 아 솔로데이요. 기분 좋은 솔로데이 5900님 바로 오빠 신의 선물 연규 가장 기억나는 대사 해주세요. 사랑해요 하트 뿅뿅. 아 새별이 새별이는 연규가 지킨다. 아 맞아. 똑같이 하네. 지킨다고 했는데 못 지켰어요. 그때 못 지켰어. 아 못 지켰다. 내가 못 지켰다. 그리고 신우 오빠 오랜만에 신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김도희 씨가 주먹을 부르는 애교 보여주세요. 아, 주먹을 부르는 애교다. 넘어라. 주먹가 안녕. 주먹가 안녕. 안녕 주먹아. 아직 마스터가 덜 됐단다. 지금 이거는 우리 바로가 다시 보여줄 거야. 주먹아 패스. 주먹을 부르는 애교. 주먹아 안녕. 주먹이는 왜 주먹이에요? 주먹이 피면 뿌예요. 아, 이렇게 노는구나. 되게 한심하게 재밌죠? 재밌죠? 하고 싶었어. 나도 한번 건네줘. 네. 자, 그러면 선배님, 주먹을 부르는 애교! 나와라! 나와라! 주먹? 아, 이거 약간, 아, 중독성 있네. 짱이시는데, 아, 뭔지 알 것 같아. 재밌어요. 주먹 안녕? 집에 동네 해봐야지. 아 공찬 오빠 저 진짜 소원인데 한 번만 제 이름 불러주시면 안 돼요? 정말 꿈 같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은 곽지은입니다. 0136님이 곽지은 씨 꿈 깨세요. 꿈 아니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고요. 파이팅. 멋있다. 그리고 염지영 씨가 오빠들 저 오늘 생일인데 지혜야 생일 축하해라고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생일 얼마 안 남았고 네. 오늘 생일인데 친구들을 못 만났어요. 축하해주세요. 아~ 네. 하나 둘 셋 지혜야 생일 축하해입니다. 주영이 아니에요? 지혜야 지혜구나. 지혜야 생일 축하해. 네. 뭐 이거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뭐 엄마 아, 예, 예, 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공찬 오빠 유연아 슈키라 듣고 오늘 잘 자 한 번만 해주세요. 6818님이 유연아 오늘 슈키라 듣고 잘 자고 내일 학교 잘 갔다 와. 알았지? 오빠 기다릴게. 공부 열심히 해. 방학이에요. 뿅. 방학. 아, 방학이에요? 그래도 예.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방학 시간 빼먹지 말고. 와 아주 그냥 귀여워. 네. 바로 오빠 상큼한 아침 알람 만들어주세요. 김나영씨. 와 아침이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B1A4와 함께 와, 했습니다. 바로바로 나오네 진짜로. 잘하네.
아니 우리 비욘의 콘서트 또 투어 계획이 있다고. 예, 예,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이제 8월 내부터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해외 로드 트립이 이렇게 잡혔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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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저희가 못 가봤던 그런 해외를 많이 다닐 것 같고요. 팬분들께서도 네네. 너무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뭐 SNS를 봐도 네. 빨리 오라고 이렇게 빨리 가고 싶죠. 또. 네, 그니까. 더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저희도 너무 기대되는 무대고 기대되는 공연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한시라도 빨리 가서 여러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투어하면서 네. 몸 잘 챙기시고 네네. 또 간간히 또 슈키라도 놀러 와 주셨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솔로데이 뭐 포함해서 많은 노래들 비욘에이퍼의 네. 노래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또 재밌었고 네. 가시면서 공찬 씨죠? 네? 벌칙 또 SNS에 올릴 또 걸그룹 댄스 추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네. 여기서 비욘에이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슈키라 나와서 좀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네. 너무 즐거웠고요. 뭔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네요. 아까 제가 좀 스피드 퀴즈 많이 맞춰가지고 또 선물권을 이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솔로데이 나왔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알겠죠? 네, 아 오늘 네 산들이고요. 네 너무 재밌게 슈키를 오랜만에 와가지고 즐겼던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아 지금 나 왜 자꾸 그래요? 미안해. 네 다음에 제가 네 슈키라의 이제 계속 만자. 네 노래하러 네 꼭 나올게요. 꼭 부를게요. 네네 따로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공찬 씨. 네. 아 오늘 이렇게 슈키라 또 나오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슈키라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주 맛깔나는 춤 춰드릴게요. 와. 바로 씨. 네. 역시나 슈키라는 너무 안방 같은 곳이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번 와봤잖아요, 저희가. 네.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레오 선배님 옆자리가 되게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예, 가방 있어. 거기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래, 따뜻하게 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긴바지 입고 와. 긴바지 입고. 긴바지는 안 돼. 꼭 오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지막 리더가 네. 인사해 주시면서 아 오늘 정말 너무 웃다가서 제가 볼이 지금 아파요. 네, 너무 웃어가지고 네. 아무튼 저희 비욘에이퍼 지금 솔로데이로 열심히 활동 중이고요. 그리고 여름에 걸맞는 그런 곡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비욘에이퍼 보내드리면서요 드라이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 조심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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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어요.